자,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선한 아침의 빛, 따사로운 오전의 빛, 뜨거운 오후의 빛, 그리고 그윽한 저녁의 빛의 소리를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지루할 때 신선하게 비춰주시고, 우리의 삶이 냉랭해질 때 따사로운 햇빛으로 감싸주시고, 우리의 열정이 식을 때 다시 뜨거운 빛으로 비춰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의 빛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록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 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신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까지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애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아막새울 삼으시고 죄 용서하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미운 시절 지나가도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죽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 춤 있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사했으니 하나님 그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한 하나님,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거룩한 땅에서 주께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들이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기대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력 있는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요, 환우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비드19 팬데믹이라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아프게 하고 힘들고 막막하게 했던 주저앉게 했던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생명력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롱 코비드가 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생명력 있는 예배를 드리며 이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방해물이 그 어떤 장애가 있을지라도 생명력 있는 예배를 드리는데 아버지 하나님 열심을 다하며 멈추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김희정 성도님의 남편 미스 베리 스티븐스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치유의 광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깨끗이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은도매님도 함께해 주시고 우리 안 목사님에게도 주님 함께해 주셔서 주님께서 여호와 라파의 손길로 아버지 하나님 치유해 주시고 권능의 손길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러시아 유크레인 전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루속히 전쟁이 그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좌절과 절망과 고통과 신음소리가 있는 그곳에 아버지 하나님 함께여 주시어서 주의 사랑으로 보듬어주시고 하늘로부터 위로를 참평강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받은 주님께 찬양을 받아 주신 때 영광이 박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목마른 사슴처럼 주님께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유스들은 이제 가서 함께 우리 패스 클레이와 함께 예배를 드리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잠시 광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광고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래요. 다음 주부터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다시 시작합니다. 오늘이 이제 가정교실 이제 마지막 설교하고요. 다음 주부터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함께 나누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재직회를 하면서 부서별 우리 사역을 좀 더 세분화하고 전문화하자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그래서 교육부, 또 그 다음에 가정사역부, 그 다음에 스포츠, 음악
여러 부서들을 우리가 좀 세분화하고 또 전문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또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예배 후에 골프교실이 있고요. 또 유스 오케스트라를 모집합니다. 우리 부서를 세분화하기 위해서 우리 특별히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지금 성가대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 COVID-19 팬데믹 전에 성가대가 있었는데 성가대를 우리 쉬고 어린이 유스 오케스트라를 더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케스트라를 좀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 중에 오케스트라에 참여할 분들이 있으면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는 3주 동안은 이렇게 스포츠 미니스트리 하고 한 주는 오케스트라 하는 식으로 해서 한 주 연습해서 또 우리 예배 시간에 함께 이렇게 특송도 하고 그러려고 합니다. 규모가 더 커지면 따로따로 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 할 학생들과 또 음악 할 학생들 따로 해서 또 이렇게 크게 운영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스 리트릿이 7월 25일부터 29일까지 있습니다. 원래 계획했던 게서 좀 날짜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 주최 측에서 상황이 좀 바뀌어가지고 우리 교회도 어쩔 수 없이 바꿔야 되는 상황이었죠. 우리 함께 유스 리트릿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여름에는 한국 방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예, 앞에 보시면은 뭐 우리 6월달을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까 걱정할 정도로 우리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한국에 방문하시는데 아주 복된 방문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정남 목사님, 또 그리고 최상민 안수 집사님 가정, 정영경 집사님, 안재석 집사님, 또 이상은 자매님, 또 그리고 지난주에 떠난 우리 전희영 우리 반주자님도 방학 내내 한국에 있고요. 또 그 다음에 현아도 다음 주에, 5월 28일인가요? 네, 다음 주네요. 다음 주에 또 한국에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성경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케 하는 매는 띠니라. 아멘. 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이렇게 부르심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또 가정교회 시리즈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 주셔서 우리 교회 가정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의 예배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가정교회 시리즈 마지막 번째입니다. 사랑으로 가정을 내라.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함께 이제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그림 어때요? 예, 잘 그렸죠? 이제 가정교회 시리즈 이 설교를 듣고 나서 우리 하유리하고 은유리가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그림을 참 잘 그리거든요. 그래서 설교 내용을 한번 그림으로 표현해봐라. 이렇게 제가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은유리가 컴퓨터 그래픽으로 이렇게 멋있게 그려졌습니다. 은율인데 제가 하율이라고 써놨다. 죄송합니다. 항상 이렇게 방송사고가 있습니다. 네, 은율이가 이렇게 멋지게 그림을 그려줬어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우리 어른들을 걱정해요. 설교 시간에 애들은 장난하고 떠들어도 다 알아듣고 다 이해하는데 어른들은 잘 든 것 같은데 딴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네, 아이가 이거를 설교를 듣고 나서 그림을 그렸는데 얼마나 멋져요. 김영준 목사 3주 설교한가 보다 그림 한 장이 훨씬 더 그랬다고 또 끄떡끄떡 하시는 분은 어떡하냐. 그런 그 정도로 잘 그렸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이렇게 쫙 넓은 팔로 펼쳐주시고 또 가만히 보니까 이게 너무 표현을 잘했잖아요. 집인데 거기 십자가였어요. 그냥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가정에서 아빠가 이렇게 막 설교하고 가정 모여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찬양하는 너무나도 복된 그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렇게 아름답게 그림을 그려주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달란트를 주신 하나님께 또 수고한 우리 은율에게 영광 우리 박수 한번 보낼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두 번째 그림 이거 누굴 것 같아요? 예, 은율이 동생 하율이에요. 하율이는 직접 그렸는데요.
이 가정에 이렇게 그냥 아빠가 모여가지고 엄마가 모여가지고 또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습 가만히 보니까 예, 강아지도 있잖아요. 예, 강아지도 함께 예배드리는 그 모습 아주 디테일하게 잘 그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건 뭐냐면 이렇게 우리 하나님 혹은 예수님 우리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렇게 어떻게 표현되냐면 입에서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 말씀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예, 숨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에 호흡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또 이 그림을 보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는지 오늘은 사실은 여기까지만 설교해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림을 너무나도 잘 그려졌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거는 우리 제가 이름을 거꾸로 했는데 은유리. 네, 우리 은유리 하유리에게도 이렇게 참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달란트를 주신 거를 또 말씀 드린 걸 요약해서 이렇게 표현해 준 게 너무나도 또 은혜가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마지막 시간이잖아요. 우리가 가정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기초는 뭐였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둥은 뭐였습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붕은 뭐였죠? 기둥은 말씀이고 지붕은 뭐였습니까? 지붕은 기도하는 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 은일이하고 하이가 그림을 그렸던 것처럼 건물이 이렇게 세워졌다고 그걸 집이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걸 가정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건물만 지어졌다고 해서 그거를 집이나 혹은 가정이다라고 특히 가정이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 안에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무엇입니까? 예, 가정교회에 띠가 있어야 돼요. 다 이렇게 엮어주는 띠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골로새서 보니까 이 모든 것 위에 뭐하라? 맨 마지막에 보니까 예, 사랑을 더하라. 이 사랑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 이렇게 묶어주는 겁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건 뭐 하는 거라고요? 묶어주는 거예요. 서로 금이 간 사람들을 묶어주고 서로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묶어주고 관계가 깨지고 또 마음이 깨지고 또 육신이 깨진 거를 이렇게 묶어주는 게 결국에는 사랑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건물만 멋지게 져놓는다고 해서 그게 가정교회가 아니에요.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으로 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면 13장을 보게 되면 뭐가 있죠? 예, 사랑장입니다. 사랑장.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합니다. 가정 멋있게 지어놓고요. 또 뭐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집에 살아도 그 안에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멋있게 집을 지었으면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랑이 온전하게 매는 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가정교회가 가정교회로서 세워지려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사랑으로 서로 묶어줘야 됩니다. 사랑으로 매야 가정교회가 되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든든한 가정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세 가지 정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할 때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기초. 예배가 기초잖아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사랑할 때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예배가 되질 않습니다. 좀 여쭤볼게요. 예배가 뭐죠? 예배가 뭡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fellowship이다. Worship is fellowship with God. 하나님과의 교제다. 이게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 일반적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하나만 조금 더 넣죠. 예배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Worship is fellowship with loving God.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것이 예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가정에서 기초가 뭡니까? 사랑의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온전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펠로우십이 잘 돼야 돼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돼야 돼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면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혹은 온전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하나 더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형제들 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보게 되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게 예배 드리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게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로 예배 드리는 것만 원하시지 않고요.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도 온전할 때 그것이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온전한 예물보다 사람들과의 사랑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온전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온전한 혹은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랑 없이는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누구에 대한 사랑입니까? 형제에 대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듣던 말씀인데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굉장히 많이 찔리고 부담이 됩니다.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거래요.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옆에 있는 보이는 사람을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냐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겁니다. 온전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가정의 기초를 잘 다시기 위해서 가정교회 기초를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도 해야 되고 또 누구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사랑할 때 진정한 예배자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비밀은 뭐냐면 예배자가 되면 어쩔 수 없이 사랑하게 됩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예배자가 되면 어쩔 수 없이 사랑하게 된다. 시작! 예배자가 되면 어쩔 수 없이 사랑하게 된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예배자가 되면 그냥 사랑한다. 시작! 예배자가 되면 그냥 사랑한다. 사랑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랑하는데 요거 따지고 저거 따지고 따지고 하는 사랑은 그건 사랑이 아니죠. 진정한 사랑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건 애정일 수도 있고요. 그냥 관심인 거예요. 근데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이런 거 저런 거 따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진정한 사랑을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냉랭한데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그죠? 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서로 사랑의 분위기를 만들어 놔야 돼요. 저도 그래요. 김 목사도 그래요. 김 목사는 1년에 한 번도 화를 안 낸다. 손 들어보세요. 그렇게 생각할 것 같다. 뭐, 한 번도 화를 안 낼 것 같다. 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김용중 목사는 1년도 한, 예, 김용중 목사 부부는 1년에 한 번도 안 싸울 것이다. 손 들어 한번 보세요.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근데 좀 싸워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될까요? 화해를 해야 돼요. 아, 예배를 드리려면 화해야 돼요. 이게 영적 비밀인 것 같아요. 아이들과의 관계도 멀어지면 예배 드리자고 못해요, 제가. 아, 참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할 때 진정한 예배자가 되고요, 예배를 할 때 진정한 사랑을 나눌 수 있다, 그런 생각들이 참 많이 듭니다. 그래서 가정교회를 우리가 온전하게 세우면요, 가정교회가, 우리 교회가, 이 나라가 건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고백입니다. 간증이죠. 한국에서부터 가정예배를 드렸으나 미국에 이민 와서 모든 것이 힘든 상황이라서 더욱 간절하게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우리 정신이죠. 우리는 바빠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우리는 너무나도 할 일이 많아서 예배 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데 이 저에게 이 카톡을 보내준 우리 성도님의 이야기예요. 한국에서부터 가정예배를 드렸으나 미국에 이민 와서 모든 것이 힘든 상황이라서 더욱 간절하게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셨다. 힘든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피곤하여 쓰러질 것 같은 중에서도 새벽 기도 겸 가정예배를 드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잠이 와 정신이 깜빡깜빡할 때도 많았지만 예배를 지속하였다. 주님과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복을 주셔서 우리의 가정의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셨고 어려운 생활 중에서도 주님의 동행함을 늘 느끼며 살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가정예배를 계속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가정예배가 우리 자손에게 계속 이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할 때 진정한 예배자가 되고요, 예배자가 되면 진정한 사랑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가정교회의 기초를 튼튼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님들 정말 좋은 집에서 부럽게 참 남들 부럽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요. 김명주 목사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가정교회 정말 특별하게 교회를 세우려면 가정교회를 세우려면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게 우선이에요. 이게 돼야 돼요. 안 그러면 기초가 무너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머지는 와르르르르 무너지는 게 당연한 겁니다. 안 무너지는 게 이상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랑하면 우리가 사랑할 때 말씀을 나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사랑하지 않으면 뭘 할까요? 예. 말을 나누는 거예요.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데 사랑을 안 하면 말을 나눠요. 좀 더 구체적인 언어로 잔소리죠. 예.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말보다 말씀, 그런 캐치프레이즈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말보다 말씀.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자랑할 때 우리 교회는 가십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정말 그래요. 이 말보다 예, 말씀이 항상 앞서야 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우리가 사랑하면 말보다 뭘 나눌까요? 말씀을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 김영중 목사가 얘기하는 성경, 우리 새신자 교육할 때도 하고요, 성경 공부할 때도 제가 늘 첫 번째 시간에 얘기하는 거, 강조하는 거예요. 성경이 뭡니까? 성경,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 이야기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다, 이야기다. The Bible is God's everlasting love story. 성경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이야기예요. 근데 그 사랑 이야기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게 되면 우리 안에 말보다 말씀보다 뭐가 먼저 나오니까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받고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보니까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예수님은 뭐라고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할 때 말씀을 나눕니다. 가정에서 사랑으로 우리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가정에서 말씀을 나누는 가정들이 점점 이제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점점 늘어나고 너무나도 귀한 사역인데요, 일인데요. 어느 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아주 짧은 간증이에요. 저희 가정은 가족 예배 후 말씀 나눔 시간을 짧게 가지면서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소원을 두고 이루어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써놓고요. 거기다가 한 단어를 더 쓰셨는데 이것이 저에게 굉장히 감동이 됐습니다. 영혼의 샤워 시간이다.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하실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영혼의 샤워 시간이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는 시간인데요, 그냥 지루하거나 이것이 그냥 뭐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표현이 제 표현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의 표현이에요. 영혼의 샤워를 하는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는 시간은 영혼이,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샤워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영혼의 향기를 더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영혼이 깨끗해져서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이에요. 뭐 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가정에 이렇게 우리의 말보다, 엄마 아빠의 그냥 말보다, 엄마 아빠의 생각보다, 엄마 아빠의 바람이 담긴 그런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면 말씀을 나눠요. 그리고 말씀을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나누면 아이들이 우리 여기 아이들 길러보셔서 너무 잘 아시지만은
저도 우리 아이들과 이제 다섯 살 때 여기 왔어요. 한국에서 한국말을 다 못 띄고 온 거죠. 그러는데 한국말을 가르치기 위해서 또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영어를 읽은 게 아니라 한국말부터 시작을 했어요. 성경 한 장을 읽는데 40분도 더, 1시간도 더 걸린 거예요. 1시간 40분 걸렸어요. 눈물을 질질 짜면서 그렇게 성경을 읽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렇게 성경 읽는 속도가 빨라지더라고요. 한글로요. 그리고 나서 지금도 이렇게 말씀을 읽을 때 한국말로 읽는데요. 참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성도님의 이 표현들을 하면 영혼의 샤워가 됩니다. 가족이 말씀으로 가득 차면요, 그 어떤 아름다운 향기를 피우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귀한 향기가 이렇게 우리 가정에, 우리 아이들의 삶에, 우리 부모 삶에 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봐야 돼요, 우리가. 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에서 말씀을 나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랑하면 말씀을 나눠요. 말보다 말씀을 나눕니다. 그리고 말씀을 나누다 보게 되면 진정한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가정교회의 기초는 예배였어요.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사랑할 때 진정한 가정교회 기초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정교회의 기둥은 뭐였습니까?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할 때 우리가 말씀을 나눌 수가 있고, 또 말씀을 나누면 우리가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가정교회 지붕. 지붕은 뭐였죠? 가정교회 지붕은 기도였습니다. 기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께도 여쭤봅니다. 기도가 뭐예요? 기도. 기도. Prayer is talking with God. 그죠? 하나님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예. 하나님과 얘기하는 데에다 하나 더 넣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하나님과 속삭이는 것이다. 예, 그죠? Pray is whispering with loving God.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과 속삭이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면 뭐 할까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하면 뭐 합니까? 기도하면 사랑하게 돼 있어요. 목회를 하다 보게 되면 참 이 기도하는데 참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심지어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왜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아니, 목사의 영성이 굉장히 좀 낮게 보이죠. 마음에 그럴 때가 있습니다. 실제 이해가 안 돼요.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있어요. 기도하면 마음이 녹아요. 해보세요. 기도하면 마음이 녹아요. 어느새 녹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아, 기도하면 사랑하게 되는구나. 따라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하면 사랑하게 되는구나. 사랑하면 기도할 수 있어요. 이건 그래도 어렵지 않아요. 사랑하면 기도할 수 있어요. 자녀들 사랑하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매일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도하면 사랑하게 됩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하면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면 가정교회의 지붕이 잘 견고하게 이렇게 세워지는 거야. 비바람이 물어쳐도, 태풍이 와도 가정교회의 지붕이 이렇게 잘 지어지면 끄떡없이 잘 세워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마다 떠오르는 말씀이 있는데 모세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기 32장과 34장을 보게 되면 뭐가 등장해요? 금송아지가 등장해요. 하여튼 여러분들 성경 읽을 때 금송아지 등장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극치에 달았을 때예요. 금송아지. 금덩어리도 아니고요. 금송아지 만들어서 뭐예요? 거기다가 절하잖아요. 이 우상 숭배의 극치입니다. 근데 요즘 가만히 보면 금송아지만 없을 뿐이지 그때하고 비슷한 상황이 참 많아요. 요즘 보면은 예, 사고 체계가 그런 생각으로 사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출애굽기 32장에 보게 되면 이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막 자기들 나름대로 막 모세 올라갔는데 왜 안 내려오냐 이거죠. 그래서 자기들끼리 막 출애굽할 때 가져갔던 금들 다 내놔 해가지고 다 만들어가지고 금송아지 멋지게 만들어가지고 살려줄 것 같으니까 거기에다가 번쩍번쩍한 금에다가 막 우상 숭배하잖아요. 모세가 내려와 보니까 이거 난리가 아닌 거예요. 저 같았으면 아이 저 하나님 그만할래요 하고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저 기도하러 내려왔는데 저 고생했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게 좀 이 백성들 좀 참 돌봐주시지 이게 뭡니까 이게 참 할 말이 없습니다라고 하고 그냥 떠났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모세는 거기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이 진노를 걷어주세요. 이 백성들 진노를 걷어주시고 정말 거의 그런 표현이 없지만 제 얼굴 봐서라도 좀 제발 좀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중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조금 더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표현을 하면 뭐예요? 사랑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얼마나 말썽꾸러기였어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참 이 광야 생활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모세, 나중에 모세를 한번 만나면 모세 속을 한번 보고 싶어요, 제가.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니까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아이들이 정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세상 살아가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학교 다니는 잘 다니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세상에 아이들이 냉랭하게 또 아이들이 잘못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아이들과 함께 약하정교회를 잘 세우게 되면 어떠한 사탄의 공격이 올지라도 거뜬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에서부터 이렇게 따스한 예배, 말씀, 기도를 나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또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나에게 가족 예배가 매우 중요합니다. 주일에 드리는 예배도 소중하지만 가족과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가족의 사랑을 따스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함께 나눈 말씀과 기도는 제 인생에 소중하고 멋진 추억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버지, 어머니, 동생과 함께 손잡고 기도할 때 큰 힘이 생깁니다. 가족이 잡고 있지만 예수님이 잡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가족이 서로 잡고 기도하는 것 같지만 그건 예수님이 잡아주는 걸 우리 기도한대. 우리 아까 하유리하고 니래가 그 기도한 걸 보니까 그린 걸 보니까 가족이 이렇게 하고 손을 모아가지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손잡고 기도하는 모습을 봤잖아요. 가족이 잡고 있지만은 그건 누가 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잡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내가 아들, 형, 학생, 직원, 교회, 학교, 교사로 살아가는 것은 영적인 여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그 여행이 힘겨울 때도 있지만 외롭지 않고 즐거운 것은 가족 예배를 드리며 충분한 주님의 사랑과 가족의 사랑 때문입니다. 가족 예배는 나의 영적 뿌리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미국에 와서 보니까 참 많이 놀랐어요. 저는 한국에 있는 우리 어머니들만 이 극성이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미국에 와보니까 아주 한국보다 더한 우리 부모님들이 있어요. 이 뭐라고 합니까? 타이거 마마세요, 타이거 마마. 자녀들의 엑스트라 커리큘럼을 다 챙겨가지고 그냥 호랑이처럼 그냥 다 쫓아다니면서 이게 키우는 부모가 있어요. 여러분들 타이거 맘은 저리 가라 분도 있죠. 헬리콥터 맘이 있어요. 헬리콥터 맘. 헬리콥터처럼 두두두두두두두두 막 떠 어디든 다 밤에나 낮이나 그냥 두두두두두두 헬리콥터처럼 돌아다니면서 자녀가 어디로 가는지 다 보면서 자녀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이렇게 주장하는 우리 헬리콥터 맘이 있습니다. 혹시 여기 헬리콥터 맘이 있어요? 우리 모든 것. 제가 자리를 더 찾아보니까 이 헬리콥터맘보다 또 저 더 극심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스노우 플라워라고 하는, 예. 이 플라워라고 하는 게 이게 예. 삽이지 않습니까? 눈 치우는 삽. 그래가지고 그냥 눈이 오면 아침에 나가서 삽 치우는 것처럼 자녀들이 앞길을 그냥 싹싹 치우는 거예요. 이렇게 막 부모님이 해가지고. 애들은 가만히 있고 자고 있고 그냥 부모님들이 눈 치워가지고 다 가게끔 하는 이 스노우 플라워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이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기르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가정을 세우고 계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타이거 마음도 아니고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헬리콥터 마음도 될 수 있고요. 또 스노우 플라워 마음도 될 수 있는데 저는 오늘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교회 마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정교회 마음이 되자. 예, 우리 이 일은 우리 성도님들이 그 어떠한 것을 희생하고라도 충분한 가치가 이 안에 있습니다. 충분한 가치가 이 안에 있어요. 자녀들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안 됐을지라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가정교회를 아름답게 세운 분들은요 정말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가정교회 시리즈를 마칩니다. 아, 가정교회 시리즈를 마치면서 기초가 뭐였습니까? 기초? 기초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기둥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붕은 뭐였죠? 네, 기도입니다. 잘 세우셔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말씀을 나눴습니다. 가정교회 시리즈를 나눴는데요. 우리 주님, 우리 교회 모든 가정이 예배를 드리며 온전한 가정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가정들이 모여서 또 다른 가정교회를 이루게 해주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또 아름답고 복된 가정교회를 이루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아름답고 귀한, 주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우리 교회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스틴의 소망이 되고 미국의 소망이 되고 주님의 나라의 소망이 되는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바라보지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에 가정을 교회로 세우며 살아가길 원하는 어스틴 우리 침례교 성도들 머리위에와 직장과 가정과 사업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할 지어다. 아멘.